아, 독방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독방인가요? 예, 아, 그래요? 독방이시네요. 아, 예. 나름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그런 있구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예. 네, 오늘, 네 번째 파산자가 되셨는데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이 네. 날이 약간 늦게 온것 같고요. 아, 늦게 왔다. 나의 약간 늦게 온 능력보다?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네. 가진 돈에 비해서 그래도 좀 오래 살았지 않나? 네, 그래도 나름 만족하시는. 아니요, 다음 차에 무역하고 무역으로. 싶었는데. 무역, 저 무역 오늘 완전 기대. 예, 무역으로, 이게 네. 일반 자원들 같은 것도 네. 또, 이렇게 또팔수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갖고 저. 계신 닭고기도 이렇게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을지도 모르고,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시스템이 참 궁금한데요. 저도 잘 몰라서. 왜냐면 제가 만약 그 무역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오늘 제가 준비를 할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몰라서, 예. 사실 저 무역으로 닭고기 팔 생각 했거든요. 그것만 아, 있다면. 그래서 더 늘려가고 있었는데. 목장은 왜다 죽이셨나요? 배 아파서요. 양띵님이랑 콩콩님, 삼식님이랑 살까봐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선혜님은 끝까지 다주님을 공격하셨다는 거. 아, 양띵님도 했어요. 번갈아 갔는데 양띵님이 꽝이 많이, 오늘 양띵님한테 책 많이 쓴거 알아요? 아, 죽으니까 이제 아, 얘기하는구나. 근데 많이 썼는데, 아니, 꽝이 무슨 옷깡이 나오는 거, 옷깡이. 책 다섯 개 썼는데, 500원짜리인가? 300원짜리 다섯 개 썼는데, 옷깡이 나온 거야, 초반에. 아, 그래서 좀 빡쳐서 안 하다가, 후반에 했는데,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양띵님을 더 많이 공격한 것 같습니다. 나온 건 다주님이 잘 나오더라고요.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주님이. 운은 선생님이 없으시죠?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내가 만약에 파산 게임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 야, 네즈 간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다음! 그러면은, 다음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음도 양띵. 세 번째도 양띵. 네 번째는 띵띵띵띵 양띵. 다섯 번째도 띵띵띵띵 내가 너 죽였어? 나 돈만 넘치거든. 양띵. 여섯 번째도 다다다다 도도도도 양띵. 내가 너 돌아오면! 내가 장기 팔아서도 너 죽인다. 알았어? 죽어봐. 내가 죽었으니 가만히 있지. 너 어느 곳에 배치받을 줄 알아? 너? 몰라. 아주 강하고 아주 복잡한 곳에다가 배치받을 거야, 넌. 그러면은 안 돼. 돼. 안 돼. 헷갈린단 말이에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몰라, 그건 네 사정. 여튼, 선생님, 파산 네. 게임에 네. 참여를 해서 어떠셨는지 얘기해 아, 주시면. 일단은 원가는 네. 더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짠 거거든요, 생각보다. 네. 제가 진짜 닭을 위해서 1일차부터 닭 장사를 위해서 행동을 했다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쵸. 진짜로? 초반에 계란도 뿌리실 정도로. 네네. 저는 진짜 솜사탕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요, 진짜. 그래서 다른 돈을 혼자 버셨죠. 네. 아주 다른 돈. 아,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쵸? 네. 재밌었어요? 남들보다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아, 이게 제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또 후기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그리고 일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 있다면. 일단 오늘 참여하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우밍, 아, 제가 파산 게임 때문에 여우밍을 배웠거든요. 예. 여우밍 되게 늘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여우밍으로 2등을 해서 두 번째로 니셜리라는 분을 뽑았는데, 오늘 뽑았는데 첫 번째 플레이에 죽으셔서 죄송하고, 근데 재밌었어요. 영상 편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꾼분들한테. 브금 깔리나요? 예. 어떤 브금이죠? 슬픈 브금인가요? 예. 일단 달프님, 제가 5일차부터 도박에 미쳐서
맨날 50만원, 100만원, 오늘도 한 200만원 도박에 쓴것 같은데, 날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봐요, 진짜. 달프님 말하신 것처럼, 다음에 손가락을 좀 묶어주셨으면 좋겠고, 니셜님은 오늘 들어오셔서 말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니셜님은 솔직히 할 말이 그렇게. 아, 그래도 조용히, 그래도, 양털 캐주시고, 닭 죽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마웠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산자 선행님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네, 알바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꽃이다. 플렉스볼 면도기로 당신의 면도는 턱선을 따라 더 깔끔하게 쉐이브 젤의 부드러움은 면도 후에도 오랫동안 움직이는 플렉스볼로 거짓말이고요. 니셜님, 달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파산게임 선행화면을 지켜봐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그 다음에 선행하면은 끝나지만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테니까 다른 남은 사람들 화면도 사랑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띵언니 화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살게임은 언제나 파살게임!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파살게임 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깔끔하게 11차에 완결! 감사합니다. 일꾼분들이 갑자기 가게로 오라 해가지고 왔는데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가게 왔어요. 왔어요? 네. 표지판 뭐죠 이거? 이거 혹시 각자 읽어줄 수 있나요? 제가 볼 테니까. 오랫동안 아니 이거 표지판 읽어주세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이건 제 거고요. 어디서부터 이거. 읽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네. 그러면 달프님부터 읽어주세요. 함께한 5일차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 선생님과 파산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아, 토할 것 같다. 선생님의 즐겜을 이어받아 다른 사장님들에게도 즐겜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파산 게임 시즌 2의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우리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달프님! 다른 데 가서 완전 재밌게 하는 거 아니야? 달프!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달프 하시면 안 돼. 이제 니셜님. 니셜이가. 즐거웠어요, 선생님. 첫날의 화끈한 체험, 즐겜 유저. 좋았어요. 선생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말은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 기억해 주실 거죠, 선생님? 선생님. 좋은 주인님 만나서 선생님 꼭 할게요. 다른 콘텐츠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차 주제에서. 니셜님 기억할 수밖에 없지. 오늘 내가 내 팀 올 사람 했는데 혼자 엉덩이 실룩실룩 막 이렇게 했잖아.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했잖아. 이쪽으로 와봐요. 아, 저 남은 치킨들 어떡해. 선행 치킨 망했어. 냉냉 치킨 망했어. 유니폼 갖다 버려. 이렇게 파산 게임 11차 깔끔하게 11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일꾼분은 일꾼분들은 다른 왜 울고 있어? 이미 예상했구나. 예상했구나. 울고 있어 스키니.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래도 잘 할 거니까 그죠? 저희 일꾼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선행 달프 니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